천일국 경전 천성경 선생님이 왜 고생했습니까? 내 나라를 위해서라면 왜 고생을 합니까? 세계를 위하고 하늘나라를 위하려니까 고생을 한 것입니다. 한국이 40년 동안 선생님한테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형제의 짐을 선생님이 지고 부모와 사돈의 팔촌으로 인연된 모든 한국 백성의 짐을 선생님이 짊어지고 다 갖추어 한국에 와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 선포를 한국에서 한 것입니다. 악마가 인류의 참 조상을 죽여버렸습니다. 일대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참부모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로서 오신 이 메시아를 인류 백성들이 자기 아들, 딸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참부모를 잡아 죽였으니 그 나라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유리 고객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배후를 더듬어 보면 수많은 사람이 칼에 의해 피를 흘리고 말굽에 차이고 원한과 저주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다가 근근히 2000년 역사가 지나 비로소 미국의 후원 아래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악마가 우리의 부모를 죽여버렸고 악마의 아들, 딸들이 제2차 참부모를 죽여버렸고 제3차로 오는 참부모를 세계의 악마가 모든 사상과 모든 체제를 동원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 부모의 도리를, 참부모를 지상에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늘이 소원했던 사실입니까? 선생님 부부가 지난 세월 동안 천의에 의한 소명을 받들고 걸어온 생애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전 세계 인류 앞에 자랑스러운 노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가 걸어온 길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전 인류를 죄악의 세계로부터 해방하고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등지에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기반이 튼튼하게 구축되어 민족 앞에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지난 몇십 년간에 걸쳐 세계적인 기반을 닦기까지 동족인 한국 사람들로부터 당한 몰이해와 핍박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서글픈 것이었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선생님과 통일교단을 핍박한 것은 물론이요, 또한 일부 기독교인들의 중상모략은 너무도 악의에 찬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려운 악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참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만난을 헤쳐나옴으로써 오늘날 전세계 160여 개국에서 우리 부부를 참 부모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게 되었습니다.